사실은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도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마음껏 찍을 수도 있고, 사실 이 저런 카메라로도 다 동영상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틸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 스틸 사진에 대한 그 아직 의미가 남아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진 기자의 저의 일의 본질은 결국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조류 속에서도 사진은 그 힘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의 그 한국과 일본의 양국 정상의 만남을 취재한 동영상입니다. 억지 웃음. 동영상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뭐 친한 척한다. 대면대면 하지만 뭐 어쨌든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최소한의 예의만 갖췄다. 이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사진으로 이 현장을 취재해 보도하였는데요. 그 당시 제가 취재했던 사진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거? 이 사진 되게 유명하죠. 이것도 선생님이 찍으셨어요? 이거 엄청 유명한 사진인데. 진짜 영상으로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순간 같았는데 사진으로 딱 찍었을 때 힘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 사진 기자들은요, 사진 촬영하러 갑니다. 사진 촬영 다녀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사진을 취재하러 갑니다. 저희 이 취재의 의미는 뭐냐면 사진을 셔터를 눌러서 찍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요. 어떤 뉴스를 보도하기 이전에 왜 어떤 배경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 당시... 가 있었던 기자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진을 직접 고르는 것도 중요한 취재의 과정이겠어요. 사진이건 동영상이건 특히 보도사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디오는 소설처럼 여러 가지 긴 호흡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고요. 사진은 시처럼 함축적이면서 임팩트 있는 순간을 잡아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설을 시보다 많이 읽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시의 생명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진은 영원히 그 생명력이 지속되리라고 보고요.